이것부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전세미. 최세현의 지문조회 결과예요. 예? 최세현의 지문은 한국에 없는 걸로 나왔는데. 원본이 삭제됐기 때문이에요. 최세현이 최 형사한테 거금지고 시켰죠. 이건 그 전에 최 형사가 복사해 둔 거고요. 정말이에요? 최세현이 인정했어요. 최세현이 자기가 전샘이라는 걸 인정했다고요? 그래요. 아니야, 아니지. 전세미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최선으로 위장하고 그동안 그 모든 걸... 아니, 말도 안 돼. 복수요? 예. 예? 복수를 위해서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원 씨, 뭔가 알고 있죠? 성원 씨가 알고 있는 거 말해줘요. 잠깐만요. 가만히 있어봐요, 수지 씨.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잠깐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수지 씨, 진짜 미안한데요. 오늘 이만 돌아가주세요. 돌아가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내가 연락할 때까지 아무도 만나면 안 돼요, 알았어요? 아, 그리고 이 얘기. 절대로 아무한테도 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왜요? 난 하루빨리 밝히고 싶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절대로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심지어 형민이한테까지도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 사람 목숨도 치달려 있어요. 이거 처리할 거면 조용하고 은밀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지 씨,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알았어요?